8월 31일 수요일 가정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복음성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르시는 일을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사람들과 믿음을 싸움을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가정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주인에게 한 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다 감추어 놓은 종을 책망하게 되는데 그때 그 주인이 뭐라고 책망을 하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서로 다른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의미로 볼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악한 것이 게으른 것이고 게으른 것이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입장에서는 악한 것이나 게으른 것이나 동일하게 나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게 되면 악한 것도 주의하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지만 게으른 것도 주의하라는 그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이 대표적인 말씀이 될 것인데 특별히 사도 바울은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않은 모든 형제들에게서 떠나라 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박해로 인해서 오랫동안 머무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극단적인 이 종말론주의자들이 들어오게 되어서 성도들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종말의 때,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때만 기다리면 된다. 그 시간에 이제 집착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들은 극단적인 종말론에 빠져들게 되어서 급기야 생업을 포기하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형제들에게서 떠나라고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형제들을 게으른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인 종말론주의자들을 이렇게 부정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무리 가까이 왔다 하더라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행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저 넋을 놓은 채 하늘만 보고 있는 것은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책망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야지만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게으른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도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날에 주님께서 주시는 의의 면류관을 모두 다 받아 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을 미루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 가보시기 바랍니다.